열을 가다듬고 집 나간 소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에 또다시 모인 사람들. 아니 뭐야? 야 이거 뭐 우리 같은 거? 뭐예요? 마취총을 맞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이번에 아예 울타리를 설치. 그 안으로 소들을 유인해 잡기로 한 것인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물 셀 틈 없는 작전. 이건 완벽합니다. 우리는 완벽해. 우리 완벽했어요. 완벽해요. 소만 오면 돼 이제. 소만 오면 돼요. 예. 그리고 숫소들을 유인할 비장의 카드. 물 먹는 거? 김해 시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는 암소 도착. 이게 사람한테 상태는 한참 지금. 예. 예. 그 상황. 아니 저게 통해요? 울타리 안으로 암수가 입장하며 작전은 시작됐다. 아니 설마 먹을 거를 유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암수만 남긴 채 모두가 현장으로 빠져나왔고 숫소니까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소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보는데. 아 이분 참 잘 드셔. 낯선 구조물 때문일까? 암수가 애타게 불러도 좀처럼 가까이 내려오지 않는 녀석들. 어머머.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잠깐만요. 좀 근처에 왔다 갔다 해요. 깊은 밤. 갑자기 암수가 격하게 움직이는데. 소들이 울타리 근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은 듯 선뜻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서성이던 들어갈까 말까. 결국 동이 틀 무렵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 또 잡았어요? 예. 잡았대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사이좋게 노리고 있는 소들. 저 안에 다 있어요. 어머 야. 어머 이거 늑대. 그동안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기만 한 모습인데. 진수야. 와 세상에 세 마리가 다 있네요. 들어가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와 안 들어갔었는데 계속. 한 달 내내 쫓고 쫓기며 전쟁을 치른 녀석들. 저렇게 평온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뭐. 길었던 가출 소동은 끝났다. 네요. 덕분에 마을 주민들도 한시름 놓았는데. 야, 소가 많이 컸네요. 네, 소가 많이 컸어요. 금병산 그 귀신이 드디어 잡혔네 이제. 이제 무사히 집까지 데려갈 일만 남았는데 슬슬 흥분하기 시작하는 녀석들. 그 사이 구조대원들이 마취총을 준비하고. 아이고. 마취총을 맞고 시간이 좀 지나자 차츰 흥분이 가라앉는 모습. 그러나 녀석들이 마취해서 깨기 전에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 몸을 일으켜 세우자 또다시 도망가려고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한다. 이리 이제 고생하시네. 너무 좋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소들에게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참 멀고도 험했던 여정이 그렇게 끝이 났다. 구출 작전 성공이네요.
오랜 시간 집을 떠났던 녀석들을 위해 아저씨는 잠시나마 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녀석들을 맡기기로 했다. 일단 건강에 무슨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는